오늘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시작으로 내일은 현대차, 27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기아 등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실적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가운데 업종별로 다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정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어닝 쇼크에 빠지면서 실적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이 예상됩니다.